또 오시면 뭐 주변에 아주 풍성한 이벤트들 그리고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또 오시면 이렇게 장내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씨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오시면 편안하게 씨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부평중학교와 대송중학교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평중학교 유승 감독 그동안 8년 동안 중등부를 지도하면서 많은 우승을 일구었고 또 네. 금년도도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우승을 일구었습니다만 이제 중등부 지도자로서는 마지막이죠. 그렇습니다. 유선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부평중학교. 내년부터는 또 부평고등학교 실험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홍사빠는 울산 광역시에 위치한 대송중학교입니다. 강병철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대송중학교를 지도한 지 6년 차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10년 넘게 우승 소식이 없는 대송중학교입니다. 예. 자, 이 부평중학교는 최승호, 최정태, 원성현, 이호연, 이민수, 김진성, 조은현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유현 감독이 팀을 맡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4강에 진출한 팀 중에서는 일단 네. 금년도 우승을 한번 차지했고 예. 선수들이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우승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팀이고